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그 서울 여섯 곳 우세 이 보고서 같은 것도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완 혁신이 조기 해체와 함께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서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2위 3%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장관 조기 등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전 여러 가지 전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연말에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서 내리고 이제 정치권에 대비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구세주가 될 것이냐.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단 논법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을 견인해 와서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국정운영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이 됐어? 와, 국민의힘의 간판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한동훈 장관 얼굴 보고 국민의힘하고 찍어줘야지. 과연 중도층이 이렇게 움직이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보수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와 정치적인 자산을 내년 총선에 너무 일찍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에 향후 2027년 총 대선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카드를 이른바 조기에 의미 없이 소진한 게 네. 보수 쪽으로도 안 좋은 거다. 그렇죠. 김성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지금 뭐 국민의힘 필패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이 이른바 구원투수가 될까요? 즉 국민의 민심은 꽝꽝 얼어붙었어요. 한겨울과 같아요. 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어떤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난로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구멍 하나 뚫을 수 있겠지만 그 기온 전체를, 기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땐 아까 이제 장 수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한동훈이 소비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로서 한동훈이 의미는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마땅히 뭐 얼굴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어라고 한다거나 뭐 민주당하고 잘 싸우고 있어 속 시원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표를 일단 결집시키는 게 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겹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정 2인자 이른바 리틀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들을 법한 상황인데 중도 확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도층이 윤 대통령을 보지 않고 한동훈 장관을 보고 과연 국민의힘에다 표를 던져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소비론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라도 안할수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장관을 끌어내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